화장실을 다녀오고 싶습니다. 시험 중엔 질문도 안 되고 화장실도 안 된다고 분명 경고하지 않았었나? 참기가 힘들어요. 죄송합니다. 한 번만 봐주세요. 가고 싶으면 맘대로 해. 하지만 시험은 여기서 끝이야. 다시 교실로 들어와 문제를 풀 순 없어. 선생님. 뭐? 하나 화장실에 가게 해주세요. 진짜로 힘든 것 같아요. 시험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걸 허락했다가 컨닝이라도 하면 그건 어떻게 감시하지? 내가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. 하나가 컨닝하려고 화장실 가려는 게 아니라는 건 선생님도 아시잖아요.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. 화장실은 가도 좋아. 그렇지만 시험은 포기해야겠지. 그 어떤 규칙도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선생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시는 엄격한 규칙들은 대부분 옳은 말씀이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은 지금 그냥 하나를 괴롭히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? 그럼 네가 같이 가주던가. 하지만 알지?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른다는 거. 지금 하나와 함께 나가면 너도 시험은 여기서 끝이야. 내 규칙에 예외는 없어. 그러세요. 상관없어요. 가자. 보건실에 가자. 갈아입을 속옷이 있을 거야. 나 혼자 갈 수 있어. 그래. 그럼 여기는 내가 청소할게. 다녀와. 고마워. 걱정하지 마, 비밀. 고마워.